쳐보자. 그렇지. 네네, 한 바퀴 쉽게 해야 되니까. 언제 자 바디펌은 한
한바퀴잖아요. 그러면 살짝 가벼운 C컬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한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 위에서 위에서 쿠션을 한번 주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딱 뒤집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예, 쿠션. 그러니까 바디펌은 자갈치 거리예요. 근데 쿠션이라면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반바퀴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고급 테크닉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해놓은 건데 드라이 했다는데 드라이 한 게 아니고요. 드라이로 여기를 어떻게 잡아? 그지? 원장님 보시면 알잖아요. 드라이로 잡을 수 없는 쿠션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주무하고 나면 이렇게 은근히 원장님 여기가 살아나면서 여기가 예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뭐 호박? 아니 무슨 꽃?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샥 이렇게 되는 나팔꽃? 나팔은 이렇게 예쁘게 돼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러니까 자갈치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봐. 한 바퀴 돌릴 거거든, 손잡이. 그래서 이렇게 돌려봐봐. 그래서 다시 한번 딱 찍어봐. 그리고 손을 들어봐. 이쁘니? 손을 들어야지. 됐어요? 그럼 이게 두 바퀴예요. 두 바퀴 많이 되게. 한 바퀴 반에 한 바퀴 하니까 어떻게 두 바퀴. 그 다음에 다시 손잡이. 그 다음에. 자, 돌리면서 딱 됐나요? 무슨 연습 안녕하십니까? 됐나요? 자, 이 다음에 편집은 안 돼요.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원장님 이제 어떻게 두 바퀴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살짝 가려주시면서 놓으세요. 이제 이 윤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바퀴 돌려주세요. 됐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한번, 자, 이 상태에서 원장님, 장점은, 덮개 아이로의 장점은 그냥 쭉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서 놓으세요. 놓으면 다리면서 윤기가 나는 거예요. 곱슬린 머리 그냥 웨이브에는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려서 하면 예쁘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공회전 얘 천천히 돌려주면서 제가 아까 엄지검지를 이렇게 펼쳐주라 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까지도 다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조금 더 길게 끄는 연습. 피카는 이렇게. 자, 길게 하면 옆에랑 어떻게 하는데 얘가 이게 우리가 보면 마네킹이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이게 둥글잖아요, 두상도. 그래서 그대로 하면 얘가 하면 옆에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꼬리가 저절로 자기가 예쁘게 서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만들지 않을까. 무조건 원장님이 피카의 아이롱 그 길이만큼 길게 뜨세요. 길게 자꾸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습관이 되다 보면 돼요. 자, 13mm 위에서 아래로 놓으셨나요? 1번 원장님 선생님 뒤집어졌어요. 2번 자, 살포시 내놓고 자, 글러브를 한번 숨을 날리기 위해서 90도 다시 한번 검지로 눌러서 45도. 그렇지. 하나, 둘, 셋. 글러브를 살짝 90도.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살짝 90도. 옆으로 빼기. 됐나요? 그 다음에 16mm나 17mm. 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판넬 그대로 이 판넬 아까 13mm 세터 판넬을 놓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7mm가 들어가서 살포시 2번까지 하셔보세요. 놓은 상태에서 글러브가 다시 한번 90도 됐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90도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